그러면은 알고 보니 만화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일단 먼저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하하, 어허라. 이거 약간 억지 아닌가? 자, 이 친구가 지금 옷걸리 말이 되냐고. 아니 이거 너무 억지인데. 아니 억지 아니야, 억지 아니야. 이래가지고 연주할 수 있을지. 정답은 막걸리. 그렇게 아무거나 막걸리? 이게 어느 지방 사투리예요? 막걸리. 막걸리? 아하. 아, 이 동그란 게 뭐냐고. 사실은 이 동그란 게 사실은 옆에 뭐 그런 걸로 좀 그려줄까요? 뭐 흥부 이런 거. 아, 흥부 너무 너무 강력한 제비를 그리겠습니다. 제비. 아, 제비 어떻게 그리지?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네. 정답은 박보검. 아, 네. 정답은 네. 박보검이었습니다. 문제 하겠습니다.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왔지? 아니, 아! 미래에서 나타났다! 아! 미래에서 사람이 나타났어! 정답!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아, 대단합니다. 아, 이건 작화력으로 승부해야 될 것 같은 단어인데요. 아, 작화력으로요? 극한의 작화력을 한번 오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에어브러쉬까지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에어브러쉬. 이 정도면 거의 뭐 여기다 작화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지금 고양이죠? 고양이죠. 이 고양이 사실은 이게 종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잠깐만, 그 얘기를 했다면 이건 지워야 돼. 그럼 뭘 지워야 돼요? 아니,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고양이지. 아, 그렇지,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에어브러쉬 괜히 썼겠어요. 아, 만나드릴 때도 잘 안 쓰는. 대단합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샴푸. 샴고양이였죠. 샴고양이. 샴고양이 네. 특징이죠, 이게. 네, 그렇죠. 갑니다. 소주 드실 때는 주로 뭘 시키시나요? 저는 소주를 먹을 때는 약간 해물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물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지. 미래인이야 또. 미래에서 왔나 봐. 정답은 무한도전.
무한 도전. 이야. 무한 마크잖아요. 그쵸, 이게. 그렇죠. 무한이죠. 이게 무한인데 이게 전집이거든요.